대성당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캠퍼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레이던 대학교입니다. 500년 가까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는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한국 학과가 있습니다. 저는 스벤 버노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역사도 공부해요. 그래서 한국 역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 교수님 되고 싶어요. 레이던 대학교에 한국 학과가 생긴 건 29년 전입니다. 다른 아시아 학과에 비해 늦게 설립된 편이지만 4년 전부터 입학생이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 학부생은 130명에 이릅니다. 한국 학과를 나와 한국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한 학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 문제 이런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의 그 발전된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학과를 졸업한 후에 한국 관련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퍼스 내 한국어 회화 동아리도 생겼습니다. 매주 한국학과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한국어로 교류합니다. 외국 친구들이랑 처음 해봤는데 그냥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잘 통하고 재밌고 친구들 또 규칙도 너무 잘 이해해주고 같이 반응도 잘해줘서 너무 재밌어요.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이 강화된 데다 한류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학이 네덜란드 청년들에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